김도영의 보험상 TV. 만약에 저 같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입이 매월 다르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프리랜서였어요? 네. 프리랜서입니다. 그렇게 안 보는데? 아, 네. 얼마 벌어요? 매월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뭐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 건지 저 전달에 이만큼 받았거든요. 아, 맞아요. 이만큼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많아요. 어, 네.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렇게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회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그 개념이 꼭 뭐 한 군데 출근을 해서 고정적으로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업이라는 개념, 소득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나이라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소득이 있어요. 그것을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리한지 네. 아니면 내 나의 소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프리랜서, 즉 매월 고정으로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닌 경우 또 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네. 신고를 하는 소득을 작년도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고 하는 걸 떼보게 되면 네.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통 기장을 맡기거든요. 세무사에 월 얼마씩 주고 그래서 그 신고된 내역을 보고 내 소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이 되는 평균 임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보다 많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주장을 하시면 되고 네. 그 소득이 300만 원보다 작다면 300만 원 적용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을 하고 그것이 불능일 때는 자동차 보험의 평균 임금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작년 소득 금액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작년도 되고 지금 올해 건 안 되잖아요. 작년까지만 되는 거죠. 작년 소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네. 3개월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3개월 소득을 받는데 네.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지금 10월인데 9월, 8월, 7월 매월 1천만 원씩 벌다가 그 전에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내 입장에서는 과거 3개월을 주장한 게 유리하죠. 그쵸.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작년도 소득을 보자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는 연평균 얼마를 버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소득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내가 유리한 것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소득 또는 1년 소득을 비교를 해서 유리한 부분을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주장을 하셔야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종종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 통원 치료를 오래 받을 경우에 그 보험사가 치료비를 핑계로 합의금을 적게 줄 수도 있는지 그렇죠. 이것도 궁금해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와 관련을 해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그 보상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설득을 할 거냐라는 그 방법에 관한 문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액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거를 입증을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치료비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네. 보험회사의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로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매일 하는 이야기를 사장님께 확인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또 목표나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회유를 해야 되는 경우, 잘 구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겁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험 회사에 심사를 하는 그 심사 담당자들이 과거와 달리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상 환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중상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경우 즉 그것은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융통성이 발휘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료와 관련을 해서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는 결국 많이 안 받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더 내 귀에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교통사고 보상에서는 치료도 잘 받고 보상을 잘 받는 부분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에 대해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어떤 말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부분 역시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보상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 담당자와 어떻게든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네. 보상 담당자와 근데 왜 소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만약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높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궁금한 게 이 네. 보상 담당자한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네. 게 좋을지 아니면 얼마나 줄지 모르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네, 네. 천천히 간을 보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금액을 높이게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을 진행을 할 때 배워가면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왜 배우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어떤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기대를 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하기 힘든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람 따라 또 사고마다 또 보험회사마다 경상인 경우 네. 보상금을 또 합의금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할 때 나의 손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 계산한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좀 높더라도? 네네. 나의 손해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그 금액을 제시를 해보고 보상 담당자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긴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신다면은 경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합의금을 잘 받을 수가 있고요.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로 보상금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향후 치료비를 추정을 받아야만 교통사고 보상금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중상과 경상을 나누어서 전략을 짜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저희는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믿지 마세요. 보상 해결사